청주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에서 냄새를 풍기는 지정 악취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허용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악취 민원이 기업 유치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악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청주산업단지. 뭐 엄청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안 좋은 게 지금 나오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근 주민 152명에게 물었더니 37.5%가 악취가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악취가 가장 심한 계절은 여름. 악취를 경험한 날씨는 흐린 날이 가장 많았습니다. 악취 때문에 한 번 이상 병원을 간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1명이었는데 증세로 두통과 구토, 눈 따끔거림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7곳에서 암모니아 등 지정 악취물이 나왔지만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은 책임이 없다. 주민은 못 살겠다. 서로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자 충청북도가 주민협의체 구성과 악취 방지 조례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없던 악취가 상당한 주민들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나서가지고 우선적으로 청주 산단, 오창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치열한 기업 유치전으로 산업단지 몸집 키우기에 나선 충청북도가 악취 민원이라는 복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